먼저 평택시 정장선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평택 YMCA 소태영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장호균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안중읍 김진구입니다. 서구 청소년 시설은 서구지역에 부족한 청소년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거점 시설로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건전 육성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장선 평택시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장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부지역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 중심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여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 많이 고민하고 또 좋은 의견 주시면은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최고의 우리 청소년 시설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서부 청소년들한테 큰 희망을 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열화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올해 말에는 하반기에는 안중 출장소와 도서관이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우리 또 애써주신 우리 정장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청소년 시설의 설치가 또 안 되는 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를 통해서 공간들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교육단체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허말용 주민자치 회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안중호 단체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기둥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행복한 그런 서부지역의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의회도 더욱더 관심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미래의 동량입니다. 우리 서부지역의 우리 청소년 문화시설 이런 베이스캠프가 오늘 기공된다는 거 19만 245명 서부 평택을 지역 주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하면서 이 공사가 내년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을 바라보고 나무를 심고 이런 청소년 시설이나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은 50년, 100년 대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평택의 청소년들이 큰 꿈을 꿀 수 있고 둘, 셋, 시사! 이렇게 제가 할 겁니다. 자, 진짜 부탁드립니다. 예,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